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. 정 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는 검찰과 잔챙일 뿐이라는 변호인 측이 팽팽한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.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. 한송원 기자입니다. 전 될 우려가 없습니다.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.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 씨가 덴마크 구금 도중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며 도주 우려도 제기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. 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몰타 국적 시도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. 검찰은 첫 영장 청구 때 적용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. 삼성이 준 고가의 명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이른바 말세탁 과정 등에 정 씨가 적극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. 하지만 삼성 측이 말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해 영장 발부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검찰은 정 씨가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씨 측은 사건의 끝에 있는 잔챙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영장 심사는 예상보다 빨리 2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.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